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낸 세금, 국가가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거 아닌가 회의감이 드는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관세평가불류원 새 청사 얘기인데요. 지을 필요도 없던 건물에 혈세 171억 원을 들여놓고는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째 놀고 있는 빈 건물을 활용할 기회조차 놓쳤습니다. 심지어 나란이라는 부처가 몰라서 놓쳤다고 변명을 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행정공공기관 복덕방 시스템입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유휴청사들을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15년 마련됐습니다. 공공청사를 임차하거나 신축하기 전 지방 이전으로 발생한 빈청사나 사옥이 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그 공실부터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기재부가 중개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입니다. 기재부는 1년 남짓 방치되고 있던 관평원 신청사에 대해서도 복덕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신축 건물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활용되진 못했습니다. 중기부가 내년 8월 세종의 제3정부청사 완공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장소를 알아보던 중 관평원 신청사는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중기부 측은 유휴부지나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줄 몰랐다며 비어있는 신청사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기부는 약 1년간 월세 2억 원의 민간 건물을 임대 계약했습니다. 1년치 임대료만 24억 원, 전기세 관리비, 600여 명의 직원들이 두 차례 걸쳐 이사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다. 정부 기관들이 이 국민의 혈세를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 세금을 관리하는 그런 창고인데 치밀하고 세밀하게 뭔가 좀 운영이 돼야. 1년 넘게 방치된 관평원 신청사. 부처 간 엇박자로 다시 활용될 기회조차 놓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